자, 48번 질문. 요거는 우리가 이 질문만 3번째 푸는 것 같아요. 논리하고 캐 이론에서 풀었고, 마인드 맵핑에서 풀었고, 그치? 그리고 또 이렇게 푸는데, 얘는 뭐 예전에 중대 기출이었었는데요. 중대 문제가 뭐 사람의 심리, 뇌, 뭐 이런 것들을 잘 내요. 아무튼 뭐, 봅시다. 뭐 문제부터 봅시다. 탑픽. 뭐 선택지 안 읽어도 되죠. 대략적으로 이제 내용만 조금만 이해하면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1번 문제는 사실 조금 어렵긴 했어요. 단어를 모른다면. 근데 워낙 다른 게 오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10번을 썼을 거야. 그렇죠? 정답은 10번이고. 자, 다음에 2번 문제는 빈칸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 빈칸의 힌트가 3개만 나옵니다. 그래서 틀리면 절대 안 되는 문제예요. 뭐, 일단, 뭐, 봅시다. 지문부터 보면서 설명을 하죠. 자, 일단 보면, 물음표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고, 조금 다르게 함께 여지까지 한 거라면 또. 물음표가 지금 3개가 나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물음표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물음표는 물음표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그 대답의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면 뭐 주제와 관련된 건 다 풀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물음표 다음에 나오는 대답이 정말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다라는 걸 잊지 말고. 자, 봅시다. 너는 생각하느냐 새로운 차를 사는 것이 be going to 부정사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뭐뭐 할 예정이다 라고 하지마. be going to 부정사 그냥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깨끗합니다. 너를 행복하게 할 것이냐 대답해봐. 새로운 자동차를 사는 게 너를 행복하게 할 거야? 할 것 같니? 예스죠. 일단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죠. 자, 너가 현재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너에게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떤 다른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바랄 수 있는 그런 행복 모든 행복을 가져줄 거라고 생각하니. 자, 용민아 대답해봐. 지금 사랑하는 여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면 모든 행복이 올 것 같아요? 예스죠. 지금 이 두 질문은 긍정적인 대답을 유발시키려고 한 거예요. 자, 자 또는 혹은 아마도 너는 끔찍하냐 승진을 시도하는 게 시도하는 데 있어서 끔찍하냐. 그러니까 그는 승진하는 게 왜 끔찍한 일이야? 뒤에 보니까 조건이 달리죠. 왜냐하면 네가 대리아를 확신하기 때문에 미래가 너를 영원한 퍼머넌트, 끝없는 영원한 펑크. 펑크 하면은 강한 비트의 음악이죠. 그럼 강한 비트의 음악을 왜 빵빵빵 두들겨? 불안하니까. 그래서 펑크 하면은 두려움, 걱정 이런 뜻이에요. 두려움, 걱정.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노죠. 좋지 않은 대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자, 누구에 따르면 이 사람에 따르면. 자, 가로 열고 닫아볼까요? 다음에 이츠가 생략이 돼 있는 거죠. 너의 예측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양보절을 이끄는 복합관계 형용 복합관계 대명사가 나온 거야. 너의 예측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아마도 틀릴 거야. 그쵸? 그러면은 너의 예측이 무엇이든지 간에 너의 예측은 틀릴 거야. 얘가 대답이잖아요. 그쵸? 예스라고 한 게 예스가 아닐 수도 있고 노라고 한 게 노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에 이제 힐버트. 여기까지는 읽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그치? 읽을 필요도 없고요. 이 사람들은 다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전문가가 동원이 된 거야. 주어 동사만 읽으면 돼요. 연구했습니다. 소위. 자, 땡땡을 썼다는 얘기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때 쓰는 거죠. 그쵸?
소위 땡땡 어펙티브 포캐스팅이라는 것을 연구했대요. 우호적인 예측이야. 애정어린 예측이고 우리가 단어를 몰랐대. 물론 우리는 단어 공부 다 해서 알잖아. 애정어린이라는 뜻도 있고 감정의라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다 알아요.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그치? 우호적인 예측 으로 쓰인 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의미로 쓰인 건 아니다 라고 해서 뭘 쓴 거야? 땡땡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자가 말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말을. 그치? 그래서 신조어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 땡땡은 두 가지가 세 가지가 일대 강조로 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강조로는 잘 안 나와. 보통은 반어죠. 반어. 그치? 여기다 어빌러티를 쓰면 진짜 능력이 아니라는 거야. 능력을 까는 거야. 그치? 세 번째가 신조어일 수도 있고 강조는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강조로 많이 알고 있는데 보통은 반어 또는 신조어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어펙티브 포캐스팅이라는 걸 연구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예측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만약에 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는 거야.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예측하고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걸 바로 어펙티브 포캐스팅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결과는 매우 명백해요. 즉 인간은 블랭크래요. 그렇죠? 즉 인간은 블랭크래요. 사실 뭐 여기서 그대로 와도 되는 건데 패러프레이징으로 뭐 according to가 나오니까 그치? 뒤에서는 또 올라가도 되죠. 단서가 너무 많아요. 이 사람과 따르면 뭐 여기서 같이 수행됐죠. 이렇게 대기하를 보여주는데 대전이 또 중요하겠죠. 과학진흥이 뭐 뭔가를 발견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언더 여기서도 이제 언더만 썼는데 여기 보면 오버 이스티메이트가 있으니까 여기는 언더 이스티메이트가 생략된 거예요.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길이나 강도에 대해서. 그들이 감정적 행동들이 길이나 강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인 일이 있을 때 정말 아주 좋은 것 같다는 얘기야. 근데 그 길이를 길게 한다는 얘기겠죠. 또 부정적인 일이 있을 때에는 진짜 안 좋을 것 같다라고 뭐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그러면 예측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한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정 예측을 못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따라서 2번 블랭크에 들어갈 내용은 잘 못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2번의 정답은 델타가 되는 거야. D번. 뭐 마지막 부분도 읽어봅시다. In other words, 즉, 자 우리가 여기까지 읽고도 지금 블랭크에 있는 블랭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면 In other words,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시 한번 힌트를 찾아서 또 가면 돼요.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미친 지문이 나왔죠?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생략을 배웠을 거야. 주도 운동. 이렇게 나오면 생략이죠? 아, 얘가 삽입이죠? 그리고 나서 주격 관계 대명사. 주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 가능하죠. 주도 운동이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즐거움과 함께 압도할 것 같다. 여기까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서, 여기 주격관계 대명사가 생략이 된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를 즐거움으로 압도할 것 같은 것은 open don't. 압도하지 못해요. 다음에도 또 마찬가지예요. By the same token.
토큰인데 마찬가지로라는 뜻인데 토큰이 무슨 뜻이에요? 동전이죠? 아, 동전. 그치? 동전이 같은 면이야. 그러니까 똑같이 한 번 더 쓰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 주격관계대명사 생략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주동동 devastate 하면은 황폐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황폐화시킬 것 같은 것들은 종종 페이즈, 당혹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당황하게 만들다, 황폐화시키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페이즈 같은 경우는 뭐 devastate하고 같은 말로 보면 됩니다. 우리를 황폐화시킬 것만 같은, 그치?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덜 황폐화시킵니다. 뭐보다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덜 황폐화시킨다. 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심각하게 망가뜨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고 잣됐다 그랬는데 지금 있잖아. 그치? 이런 것들이에요. 오케이. 뭐 이런 거고요. 자, 그럼 문제 다시 보자. 47번에 1번 문제는 C번이고요. 그쵸? 그대로 준 거죠? 그러니까 effective forecasting에서 단어 자체를 모르면 우리가 불안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쓰기가 좀 힘든 거죠. 글에 대한 어떤 원리를 잘 모르고 시험장에 갔다면. 자, 2번의 답은 델타인데, 자, 우리가 근데 여기 이렇게 be, good, at 하고요. aren't poor, at. 얘가 같은 말이 be poor, at이에요. 어디에 능숙하지 않다라는 거고, be good, at은 어디에 능숙하다라는 뜻이야. 어디 어디에 정통하다. 능숙하다 라는 뜻인데 예의 동의어로 be must in이 중요하죠. in be skillful as을 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시험 문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in이에요. 어디에 정통하다, 어디에 능숙하다 할 때, 그치? 인을 쓴다는 거. 이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before at,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잘 못하는 겁니다. 능숙하지 않다, 잘 못하다라는 뜻이야. 무엇을 잘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인이 중요했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오케이.